이제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경청입니다. 경자가 공경할 경자가 아닙니다. 기울일 경자입니다. 몸을 기울여서 상대방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기존의 지식, 알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빈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이제 그걸 저는 일상적인 표현으로는 경청이라 이야기하기도 하고 불교 용어를 쓸 때는 화쟁이라고 얘기하는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것은 화쟁이란 말을 불교 용어라고 생각해요. 팔만대장경 어디를 뒤져도 화쟁이란 말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화쟁은 원효 고유의 용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불교 경전을 둘러싼 다양한 해석학적인 입장들이 그 당시 동아시아에 있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의상이라든가 그 당시 원효 동시대에 뛰어난 승려들은 전부 당나라 유학을 갑니다. 가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어느 특정 문화에 가서 그걸 하나 배워와서 한반도에서 초조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엄 의상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가서 이제 화엄을 배워와서 해동 초조, 해동 화엄 초조, 해동 화엄을 한반도에서 화엄을 문을 연 조사 이런 입장에서 해동 화엄의 초조 이렇게 됩니다. 그건 어찌 본다면요. 지금 우리가 인문학계에서 보면 인문학의 다양한 여러 교수들이 있습니다만 저처럼 유학 가서 어느 한 대학에서 학위 따서 한국에 옵니다. 그건 어찌 보면 그 학교, 제가 가서 배운 그 학교의 학풍을 여기다가 팔아먹고 사는 거예요. 어찌 본다면 진정한 한국의 인문학이 등장하기 위해서는 원효처럼 유학의 경험이 없는, 없기 때문에 어느 특정 학맥이나 학풍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그 현재 존재하는 다양한 학문을 공부하고 와서 자기 고민하에서 한국의 현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노력이 저는 한국적 인문학의 탄생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제 그런 게 나올 때가 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굳이 처음엔 저는 유학을 많이 보내려고 했습니다만 이제 더 이상 그럴 필요 없다. 이제 그야말로 모든 어떤 학문적 담론이나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한국과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이기 때문에 이제는 한국적 인문학 탄생을 위해서는 고려대학이, 서울대학이, 연세대학이 주요 대학들이 자기 자체 내에서 박사를 생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원효는 그 예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원효는 당나라에 가서 특정 학맥을 배운 것이 아니라 한반도에 있으면서 그 당시 동아시아가 고민하던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될 입장이었어요. 중국에 가면은 그 특정 학맥의 입장을 가지고 정리해버리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어떤 다양한 어떤 의견들을 자기 입장에서 정리하려다 보니까 나온 게 화쟁입니다. 그런데 저는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통일 신라 시대 등장한 화쟁과 화백이 같은 화자예요. 둘 다 굉장히 흡사한 정신을 밑에 깔고 있습니다. 우리는 되게 초등학교 때 화백이라는 걸 뭐라고 배웠냐면은 만장일치자라고 배웠어요. 그런 거 없어요. 만장일치제는 그건 독재예요. 화백제도가 만장일치제도가 아닙니다. 신라의 6촌장들이 함께 논의하면서 서로 다른 의견을 조정해서 합의하는 과정을 화백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어떻게 만장일치가 있겠어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교황선출제 콘크라베하고 같은 방식입니다. 콘크라베라는 게 뭡니까? 여러 추기경들이 모여서 교황을 뽑는데 똑같은 의견을 갖고 모인 게 아니잖아요. 서로 다른 의견을 가졌는데 그럼 우리 흔히 하듯이 다수결로 투표해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다수결로 투표하면 우리 늘 느꼈지만은 51대 49로 결정나고 나면 49는 여전히 늘 문제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서로 의견들을 조정하면서 조화스럽게 무언가 결정해 내는 거, 그게 화백이고 콘크라베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화쟁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실제로 미국에서 미국 교회에서 경험한 사실입니다. 뭐냐면 어느 목사님이 미국 교회인데 미국 교회 목사님이 어떤 교회 내 어떤 제도를 바꾸려고 했어요. 바꾸어서 이제 투표에 붙였어요. 어떤 이제 목사님이 제안했죠. 이렇게 바꿉시다. 했더니 이제 투표를 해보니까 6대 4로 바꾸는 쪽으로 다수가 나왔어요. 그럼 우리 소위 민주주의 원칙 다수라 한다면은 아마 바꿔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근데 목사님은 그 결과를 보시더니 아직도 반대하는 분이 40%나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유보합시다. 바꾸지 맙시다. 그러면서 이제 이 나머지 40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이 뭔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원 안에서 수정되기도 하고 서로 타협하기도 하고 조정을 거쳐서 6개월 뒤에 모두가 합의하는 가운데 어떤 안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우리는 다수결을 민주주의 원칙이라 하지만 그것은 민주주의의 마지막 원칙이에요. 마지막. 그야말로 차악의 원칙이지 모든 것들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연구재단에서 의문학 단장할 때도 어떤 논문 어떤 걸 심사하는 것에도 끊임없이 제가 요구했던 것은 패널 합의제로 해라. 그걸 그냥 6명의 심사위원들이 점수 다 매겨서 쫙 합산해가지고 그냥 내면 정말 우수한 연구자들이 다 빠져버려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점수를 매길 때 전략적으로 줘요. 자기가 뽑고 싶은 걸 점수를 주고 자기가 굉장히 좋지만 이거 좋기 때문에 점수를 확 깎아버려요. 그런 식의 전략적 투표를 하기 때문에 그런 심사위원 그건 한 객관성도 없고 정확성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난 내 단장이 내가 책임질 테니까 패널끼리 합의해서 1등하면 무조건 점수 상관없이 1등이다. 사실 그걸 비민주적이라고 저한테 직원들이 뭐라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6대 4의 결정이 나더라도 40이라고 하는 반대자가 있는 것을 충분히 감안하고 바꾸지 않겠다는 것도 저는 민주적이라고 봅니다. 이런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그야말로 그게 저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제도로서가 아니라 생활로서 삶으로서 일상으로서 체화된 그런 것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생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데 이거는 어떤 불교도를 제가 얘기하는가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화생의 핵심은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사드 배치가 옳으냐 사드 배치 안 하는 게 옳으냐 찬성이냐 반대냐 그런 식의 옳음을 이미 전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만들어가는 거예요. 제주 강정의 해군 기지가 옳으냐 기지 반대가 옳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쪽에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답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저는 우리 사회의 합의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쟁의 기본적인 생각은 옳음 이런 것들이 선험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인데 이 화쟁적 대화 화쟁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예화입니다. 이 예화는 원효 스스로가 내었던 예화입니다. 인도에서부터 인도 문화에서부터 계속 내려오는 예화인데 장림 코끼리 만지기입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장림 코끼리 만지기. 그러나 여러분들이 장림 코끼리 만지기의 핵심적 이야기는 놓치고 있습니다. 뭐냐? 우리 모두가 장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코끼리 이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아는 모습이니까 어느 장님이 코끼리는 기둥과 같다면 아 그래 너는 하나밖에 못 봤구나. 어느 장님이 코끼리는 벽과 같다. 배 만지면서 그러니까 넌 하나밖에 못 봤구나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코끼리 모습을 몰라요. 모른다는 전제고 나도 장님이라는 전제에서 이 예화는 의미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코끼리가 아니라 다른 가상의 동물을 한번 얘기해요. 가상이 아니라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어떤 동물을 얘기해 볼게요. 가가바이라는 동물인데 가가바이는 머리가 뾰족해요. 꼬리가 돼지꼬리처럼 말려 있어요. 다리는 악어처럼 생겼어요. 코는 뾰족해요. 이빨은 세 개밖에 없어요. 제가 밤새도록 얘기해도 그 모양을 여러분 모를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 우리가 어떤 사회적 현안이라든가 종교적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무허가 말로 하는 것들은 그 진리의 한 면을 표현은 하고 있지만 그 전체를 결코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 그건 어찌 보면 종교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겸손함이기도 하고 또 철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자기의 인지적인 한계를 알고 있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자면 그래서 집단지성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 우리 사회는 어찌 본다면 각자가 만진 것만 코끼리라고 우기고 있는 상황.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다리를 만지고는 코끼리는 기둥과 같아 그래요. 자기가 실제로 만진 거니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옳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코끼리 배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벽과 같아 그래요. 자, 말만 가지고 얘기하자면 코끼리는 벽과 같은 얘기와 코끼리는 기둥과 같은 얘기는 양립할 수 없는 모순입니다. 그러나 사실을 갖고 더자면은 둘 다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효는 그것을 계시 모두 옳다. 이 얘기는 여러분 그냥 들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무엇이 옳다는 것은 내가 옳으면 네가 틀린 거예요. 네가 옳으면 내가 틀린 거예요. 사드 찬성이 맞으면 반대가 틀린 거예요. 반대가 맞으면 찬성이 틀린 거예요. 양자택일의 선택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한쪽에 옳음이 선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찬성 반대의 오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의 문제로서 자 계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둘 다 옳다. 복수의 오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나만 옳다 하는 것은 다 틀린 거예요. 나도 옳지만 너도 옳다는 거예요. 그러나 코끼리 전체를 얘기하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개, 비예요. 둘 다 틀린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는 어찌 본다면은 자기가 만진 것만 코끼리라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6.25는 어떻다. 내가 경험한 산업화는 어떻다. 내가 경험한 민주화는 어떻다. 자기 경험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6.25 문제를 놓고도 굉장히 보수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얘기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역사적 상소에서 그분이 어떤 위치에 있었고 어떤 역할을 했고 나이가 몇 살이었고 이런 상황을 생각한다면 그분의 그 얘기에 대한 증언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왜 나만 옳고 사실은 그렇게 본다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충된 이견들이 모인 어떤 것들입니다. 우린 교과서 문제를 놓고 늘 문제를 일으키는 게 6.25 문제나 친일 문제 몇 가지를 놓고 늘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싸우고 한쪽으로 정답을 만들려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사실 독일 같은 경우를 보면 독일도 70년대 이런 문제를 갖고 엄청난 논쟁을 벌였어요. 그러나 모이텔스 바흐 협약이라고 교과서를 만드는 일종의 그거는 중요한 세 가지 원칙을 그 당시 만들었어요. 그 중에 한 가지 원칙이 뭐냐? 논쟁은 논쟁으로 남겨둔다는 거예요. 아,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이 있었어? 라고. 의견이 있었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의견이 존재하고 있다. 그건 후대에 맡기는 거예요. 있는 대로 정직하게 넘기는 거예요. 자, 이런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전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계속 자기가 만진 것만 코끼리라고 우기든가 그럼 계속 각자가 10명이 100명이 각자 얘기만 하고 있겠죠. 아니면 입 닫고 귀를 여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코끼리를 기둔 것 같아 하지? 귀를 열고 들어보는 거예요. 저는 그게 경청이라고 봅니다. 제가 아까 계시개비라니까 어떤 분이 양비양시론하고 같은 거 아니냐 이랬는데 안 다릅니다. 양비양시론은 관전자의 입장입니다. 저 둘 다 그래. 네 말도 맞아. 네 말도 맞아. 니도 조금 틀리고 니도 좀 틀려. 양비양시론의 입장은 어떤 선택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건 저는 옳은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는 내가 살아온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범위 내에서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해 라고 하는 어떤 주장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을 너도 상대방의 입장에 귀 기울여 보는 거, 저 말에도 일리가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 그것은 바로 계시개비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열려 있는 개방성과 열려 있는 태도, 이것이 저는 계시개비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진리란 건 나만의 진리가 아니라 진리를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하는 거, 오름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거, 이 태도가 저는 이 화정역대의 핵심이고 모두 옳다, 모두 그러다라고 하는 계시개비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나의 오름과 저들의 오름이 공존 가능하다는 거. 무슨 얘기냐면은 한 사회적 현안에 대한 복수의 오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다른 의견으로 오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오바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하나님이 네 편이냐 내 편이냐 물어서는 안 된다.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지 물어야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옳지만 정말 이게 절대적으로 옳을까? 의심하고 모색하고 성찰하는 태도. 이 태도가 바로 저는 지식인으로서의 태도뿐일 뿐만 아니라 민주시민으로서도 바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라는 게 끊임없이 쪼개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저기 진창호 교수님 계십니다만 우리 사회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란 말이 대단히 잘못 이해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것을 단계적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수신하고 재가하고 치국하고 평천하. 우리가 지금 국회의원들이나 뭐 이런 공직자들을 선출할 때 있어서도 늘 하나의 원칙이 수신도 안 된 인간이 재가도 안 된 인간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거기에는 어떤 전제가 있냐면은 수신하고 재가하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이 학생 운동한다고 거기에 열중하면은 늘 야 아직 수신도 안 된 놈이 뭘 네가 나라를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무라기도 하고.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수신, 재가, 치국, 평천하를 단계적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수신 다 하고 평천하
혹은 치고 가라면은 아무도 나라를 다스리고 사회를 위해서 일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서 수신제가 치국평천의 핵심은 나라고 하는 것에 몸을 닦기 위해서는 저 세계와의 세계를 이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들과 동시적으로 생각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동시 집행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시간적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제가 이 문제를 강조하냐면 한국 사회에서 보면은 내 새끼를 위한다고 하는 것은 내 새끼만 위하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옆집 아이한테 다소 해로워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를 동시적으로 생각한다면은 같은 공간 내에서 생각한다면은 내 애한테 이롭지만 다른 애한테 이롭지 않다? 그럼 내 애한테 이로운 게 아니에요. 나에게 이로운데 사회에 이롭지 않다? 그건 나를 위한 이로움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도 얘기합니다. 고려대학교 총장실에 가면 붙어있는 게 멸사봉공, 나를 죽여서 공을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애국이라 할 때도 나에 대한 희생을 전제로 합니다. 개인적인 희생을 전제로 합니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나도 살고 사회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사는 방식이 사회를 죽이고 내가 사는 방식이 아니라 나도 살고 사회를 살리는 방식, 또 사회를 생각하더라도 사회를 살리면서 함께 내가 살아야 되는 방식을 모색하는 거, 그게 제대로 된 거고 수신제가 치국평천의 핵심적 이야기는 그것들이 동시적으로 같은 공간 내에서 고려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의 핵심입니다.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나라의 이로 라고 하는 것은 국익이라는 것을 대개 세계 평화에 반대되는 것으로 생각해요. 우리의 이로우면 일본에 불리하고 중국에 불리하고 그래서 중국에 이롭다는 것은 나에게 이롭지 않은 것처럼 설정하고 있어요. 정치적으로는 쇼트텀에서는 그런 것들이 작동할지 모르나 길게 본다면 우리한테 이롭지 않은 것은 중국에 이롭지도 않고 중국에 이롭지 않아서 우리에게도 이롭지 않습니다. 국익과 세계 평화라는 문제, 나의 평화와 이웃의 평화, 세계 평화의 문제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생각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거 운동권들이 잘못됐던 것은 뭐냐면 정의감은 있지만 마음의 분노는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분노로서는 세계 평화를 못 만듭니다. 우리나라의 평화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사실 내 안의 평화만 갖고 세계의 평화를 만든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 안의 평화 없이 이 세계의 평화를 만든 것도 대단히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 관계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사회에 지금 필요한 것은 지사적인 정의감이나 열망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겸손과 더 큰 오름, 더 큰 진리에 대한 그런 갈망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이제 소개하는 것이 바로 이제 또 화쟁적 어떤 그런 패러다임의 한 가지 예인데요. 지금 제가 계속 강의해도 휴식이 없이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한 20분만 더 할까요? 네. 원래 제가 2시간이라고 얘기를 듣고 와서 그렇죠. 네. 제가 이제 미국에 있어 보니까 미국에 이제 그 추석이 아니죠. Thanksgiving holiday나 추수감사절이나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제 가족들이 다 모여요. 그러면 되게 이제 안주인들이 만드는 게 케이크입니다. 다른 것들은 밖에 사오더라도 되게 케이크는 집에서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집에 어린아이들, 조카들이나 이런 애들이 모여서 제일 하고 싶어 한 게 뭐냐면은 케이크를 자르고 싶어요. 일종의 권력이니까. 근데 거기에는 미국 사회 전체에 관습처럼 내려오는 규칙이 하나 있어요. 케이크를 자른 사람이 최종적 선택권을 가지는 거예요. 마지막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6등분을 한다면, 16번 등분을 한다면은 자르는 애가 최대한 똑같이 자르려고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마지막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롤즈의 정의론을 보면서 그 정의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어떤 것들은 바로 미국의 관습적인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절차적인 공정성을 마련함으로써 결과적인 공정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자른 사람이 맨 마지막에 가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어떤 장면을 보면서 제 우리 할머니가 떡을 나누는 방식을 상기했어요. 우리 할머니는 떡을 만들어서 너는 제일 저 큰 손주니까 이만큼 먹어. 네 물 길렀으니까 요만큼 먹어. 네 작년에 많이 먹었잖아 요만큼 먹어. 되게 할머니들이 주는 방식에 다 손자들이 따라가고 만족합니다. 어느 것이 옳은 방식일까요? 두
둘 다 옳은 방식입니다. 둘 다 옳은 방식이에요. 문제는 이 방식을 언제 어떻게 적용하느냐의 문제지, 미국식 케이크 자르는 건 옳고 한국 케이크 떡 주는 방식은 틀렸다가 아니에요. 서로 다른 어떤 방식이지만 둘 다 옳은 방식이고 어떻게 적용하느냐의 문제인데, 사실 한국의 지금 복지 문제라든가 사회정책 문제를 놓고 다루는 방식은 크게 나눈다면 케이크 나누는 방식으로 할래? 할머니 떡 주는 방식으로 할래? 이걸 갖고 어느 쪽이 옳다 그러다 좌파다 우파다 이러는데, 사실 실용주의적 관점, 실사구시적 관점에서 본다면 어떤 때 어떻게 적용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적용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화정적 대화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옳고 저것이 옳은 그런 이분법적이 아니라 누가 옳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옳으냐의 문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적폐청산의 문제도 무엇이 누가 잘못됐냐를 찾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무엇이 잘못됐던가를 찾아가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것도 바로 후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의 문제는 무엇을 찾아가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찾아지는 그런 거지, 후를 찾는 과정에서는 무엇이 결코 찾아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고, 기본적으로 상식으로 얘기하자면은 어느 한쪽이 전적으로 옳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각각 일리가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저는 바로 화정적 대화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얘가 여기 소개해드린 사람은 조나탄 하이트라고 하는 도덕 심리학자입니다. NYU에 있는 분인데, 제가 이분 하도 칭찬하니까 나중에 EBS 이분을 초청을 했어요. 제가 막 그렇게 칭찬할 줄 몰라서 이 사람 저한테 인사도 안 하고 갔는데 저는 이분의 얘기가 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부제입니다. Righteous mind, 바른 마음이라는 것인데, 나의 옳음과 그들의 옳음은 왜 다른가, 어떻게 다른가가 부제입니다. 저는 이 부제를 보는 순간 바로 이 책을 샀는데요. 그 이유가 우리는 늘 나의 옳음이라는 것은 저들의 그름이에요. 저들이 그런 걸 밝히기 위해서 내 옳음이 존재하는 거예요. 저들의 옳음을 인정하는 순간 내가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옳음과 저들의 옳음은 어떻게 다른가. 서로 옳다는 마음이 다를 수 있다는 것. 다른 기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아주 아주 정교하게 밝히고 있는 책이 이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굉장히 두꺼운 책이라서 볼 시간이 없는 분은, 이분은 저 어디죠? 테드 강의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고 또 한국 EBS 강의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테드 강의를 보니까 전부 한글 자막이 나와요. 그런데 정말 굉장히 좋은 연구자고 뛰어난 강의자입니다. 그래서 꼭 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좀 제가 장려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은 이분 부인이 한국 분입니다. 그래서 늘 자기 한국 저 장인을 무서워해요. 장인을 무서워하고 그 한국 아마 그 부인도 아주 학자인 것 같은데, 하여튼 부인에 대한 애정도 굉장히 강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학자인데 이 책 읽어보시든가 혹은 이분에 관한 테드 강의를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또 우리 소개시켜드리면 이런 겁니다. 아까 제가 갈등이라고 하는 거, 우리 사회적 갈등, 서로 다른 의견의 충돌, 이건 다른 것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런 얘기 됐고, 우리 사회에서도 갈등이 존재하는 것을 건설적 에너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건설적 에너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파지티브한 에너지를 못 가지니까 사람들이 넌들을 내버리는 거예요. 사실 세월호 사건이 생기고 나서 그 세월호 정말 엄청난 비극과 슬픔을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세월호 사건의 진상을 잘 모릅니다. 아직 왜 일이 벌어졌고 이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냥 막연한 생각들만 갖고 있는 겁니다. 왜? 너무나 지쳐버린 거예요. 지쳐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갈등 같은 상황이 생기면은 갈등 자체는 어찌 보면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는 것은 더 큰 진실을 드러내는 에너지적 기회입니다. 어떤 사람이 코끼리는 기둥과 같아 모두 찬성하고 말면은 전체 코끼리를 알기에는 영원히 사라집니다. 그게 누군가 아니야, 코끼리는 벽과 같아 라고 주장한다면, 다른 의견이 존재한다면은 이제 더 큰 진실을 만들어가는 기회고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귀찮아하고 더 이상 넌들이 내고 마음 아파할 일이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가 좀 더 큰 사회적 공익을 만들어가는 기회라고 봐야 되고 에너지라고 봐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우리는 자꾸 귀찮아하고 어떤 문제시하는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세상은 오름과 오름의 충돌이지 오름과 그름의 충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저는 그 그리스 고전 안티고넬 갖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안티고넬 보면요. 거기에는 크레온 국왕이 등장하고 안티고네가 등장하는데 거기에 국법을 어긴 안티고네 오빠를 장사진의 문제를 놓고 둘이 충돌을 벌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잘못 읽으면은 아, 오빠 장세를 장례를 지르고자 하는 안티고네를 억압하는 국왕의 무엇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걸 잘 우리가 정독을 하고 제대로 읽으면 국법이라고 하는 엄정한 것들의 집행을 주장하는 크레용 국왕과 가족 간의 애정 사랑이라고 하는 자연법적인 것을 주장하는 안티고네와의 충돌입니다. 그것이 옳고 그름 옳은 안티고네와 그런 포악한 크레온의 충돌이 아니라 크레온이 생각하는 그 옳음과 안티고네가 생각하는 그 옳음의 충돌이기 때문에 그게 위대한 비극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막장 드라마면은 그냥 크레온은 좀 쳐 죽일 놈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건 그야말로 우리가 늘 한국 드라마에서 보는 그런 막장 드라마적 구조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옳고 그름의 어떤 충돌보다는 옳음과 옳음의 충돌이라고 하는 데서 인간의 깊은 사유가 요구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난 옳고 니는 그르고 옳음과 그름이라고 하는 선과 악의 대결이라고 하는 이 구도만 갖고 얘기하냐. 가끔씩 저는 이 정부가 잘 돼야 된다 생각하지만 이 정부 어떤 때 보면은 분명히 여기에는 선과 악의 구조처럼 생각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 굉장히 우려스러울 때가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 미국 NEH를 봤을 때 이게 이제 미국 NEH라고 해서 National Endowment for the Humanities 미국 국립인문지능재단입니다. 이게 1960년대에 만들어졌는데 만들어진 목적은 사회 통합을 위해서입니다. 아시다시피 다인종, 다문화, 다종교 국가가 미국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미국 사회를 어떻게 하나의 미국으로 통합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점을 고민하다가 이 사람들이 만든 것이 바로 NEHNEA입니다. 하나는 국립예술진흥재단, 하나는 국립인문진흥재단입니다. 그래서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술과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공공재다, social good이다. 뭐냐면은 누구나 향유할 권리가 있는 것, 바람, 물, 공기, 공원. 여기는 특정 계층이나 특정 사람만이 꼭 향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것이 사회적 공공재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술과 인문학이 그러하다. 제가 인문한국이라는 것들을 기획한 것이 바로 여기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인문학도 사회적 공공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문학진흥재단을 만들 때 여기에 설립 목적이 처음 출발이 뭐라고 되었냐면 Democracy demands the wisdom of citizens. 민주주의는 시민의 지혜를 요구한다. Because democracy demands the wisdom of citizens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구조를 처음 봤을 때는 이건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70년대 학분들은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이 얘기를 늘 듣고 보고 목격하고 자랐습니다. 실제로 1970년대 초에 김상진 열사가 할복 서울농대 다니던 김상진 열사가 할복 자살하면서 실제 그분 돌아가셨죠.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했던 얘기가 바로 그 유인물에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피로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제도를 쟁취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민주주의는 시민의 지혜를 요구한다는 얘기는 정말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2년 제가 한국에 돌아왔을 때 한국의 발전상이 대단히 자랑스럽고 기분 좋았고 신난 일이었지만 동시에 아 민주주의는 시민의 지혜를 요구한다는 이 말이 다시금 생각났습니다.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의 성장이라면 지식이 계속 축적되면 어떻게 변합니까? 지식이 지혜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사회가 물적 성장을 통해서 정신적 성숙으로 이어져야 되듯이 우리 사회에서도 이제 시민들의 지혜가 필요할 때다.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다른 사람, 다른 입장과 나와 다른 생각의 사람들에 대한 관용과 배려와 인정입니다. 사실은 머리가 나쁜 사람일수록 지 밖에 생각하는, 지만 옳아요. 그러나 우리가 나이가 들고 좀 더 지식이 쌓이면 아, 전혀 다르게 생각하는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넓이가 생깁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정말 절실한 것이 정신적 성숙이고 그 정신적 성숙이 드러나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600억이라는 그 많은 돈을 인문학 지능에 필요하다고 설득했던 것이 바로 시민의 지혜 함양을 위해서 전적으로 필요한 것이 인문학과 예술이다. 이런 어떤 생각에서 출발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경청입니다. 정말 내가 만진 것만이 코끼리가 아니라 저 사람 얘기를 듣기 위해서는 내가 비어 있어야 됩니다. 대개 경청이는 그냥 다른 사람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경청하는 사람 중에서 매복형들이 있습니다. 매복형. 뭐냐면 저 사람 말이 어디가 틀린 걸 딱 해서 팍 이제 꼬투리 잡는 그런 게 있고요. 또 대개 이제 아주 CEO급들이 하는 전략적인 태도로도 경청이 있어요. 목계 경청이라 그러는데 그 이제 장자에서 나온 얘기인데 목계 나무 닭이죠. 아무 표정 없이 듣고만 있으면 아래 사람이 보고하다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것도 경청, 그걸 제가 말씀드린 경청은 그게 아니라 상대방 이야기의 진실을 찾아내고자 하는 노력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비우는 과정이 경청입니다. 그리고 공감이라는 거예요.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길 가다가 쓰러져 있는 거기서 노숙자를 보면서 아, 불쌍하다 하고 쳐다보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되어보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시를 쓰는 시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무에 대해서 시를 쓰기 위해서는 처음 나무를 관찰합니다. 나무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마지막 단계는 내가 나무가 되어보는 거예요. 그걸 불교에서는 동체대비라 하기도 하고 또 기독교에서는 타자화라고 합니다. 타자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하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체념입니다. 저는 민주시민의 덕목으로서 중요하게 갖춰야 될 덕목 중에 하나가 저항하고 시위하고 이것만이 아니라 체념하는 것 또한 민주사회, 민주시민의 중요한 덕목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발을 하는데요. 여기에 채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채자는 진리 채자입니다. 진리를 깨닫는 마음, 도리를 깨닫는 마음이 원래 체념의 뜻이고 그 속에서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을 받아들이는 게 체념입니다.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체념이라고 하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평온하게 나와 다른 결정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상황을 평온하게 받아들이는 마음. 그렇게 함으로써 더 큰 희망을 만들어가는 그 길이 체념의 길인데 체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식과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부인하고의 관계 다 마찬가지로 봅니다. 저 체념 안 하면 집사람 못 살죠. 자식하고도 함께 잘 못하죠. 나와 다른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라이놀드 니버라고 하는 20세기 정말 위대한 신학자로 하는 분입니다. 이분의 기도문 하나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이게 번역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은 받아들이는 평정심을 주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은 변화시키는 용기를 주시고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지혜를 주소서요. 저는 우리 사회에 이건 변화시켜야 되겠다고 할 때는 변화시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변화에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는 평온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 내 변화시킬 수 없어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과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을 구별하는 것은 그야말로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어떤 기도문이 신학적으로 종교학적으로 기독교 문화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훌륭한 것이지만 저는 종교를 떠나서 모든 사람이 한번 생각해봐야 될 그런 훌륭한 기도문이 아닌가 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김윤환이라고 하는 시인의 한 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난독증입니다. 난독증이란 달락식이라 해서 글을 잘 읽을 수 없는 문맹이라서가 아니라 막 이 활자가 왔다 갔다 해서 그런 건데 이를테면 이제 이분이 그냥 이런 제목을 가지고 시를 쓴 것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박씨는 정의를 자유라고 읽었다. 김씨는 정의를 민족이라고 읽었다. 부씨는 정의를 힘이라고 읽었다. 오씨는 정의를 질서라고 읽었다. 노씨는 정의를 평화라고 읽었다. 이 시는 시장을 정의를 시장이라고 읽었다. 이 시장은 이제 마켓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자유시장. 그 다음에 붓다는 정의를 무역이라고 읽었다. 예수는 정의를 사랑이라고 읽었다. 애비는 정의를 민주주의라고 읽었다. 아들은 정의를 취업이라고 읽었다.
시인은 정의를 괴물이라고 읽는다. 왜 괴물이라고 읽었을까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이 정의라고 싸우고 갈등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괴물입니다. 그러나 나의 정의가 정의인 만큼 저 사람의 정의도 정의라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라면, 그것이 우리가 갖춰야 될 민주주의 시민의 지혜라면, 저는 이것은 정말로 모두가 정의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 문제는 선과 악의 대결, 옳음과 그름의 대결이 아니라 나와 다른 옳음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함께 더 큰 옳음을 만들어 갈 것인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저는 우리 사회 전체 문제이기도 하고, 그야말로 그 바쁘게 살아온 70년의 세월 속에서 우리 모두가 내재하고 있는 우리의 어떤 문화적 트라우마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긴 시간, 상당히 긴 시간을 얘기했습니다만 모두가 한 분도 조는 분 없이 제게 열축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